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하는 정책 토크쇼 결혼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정숙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청춘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설레임, 반짝반짝함, 마음껏 사랑하고 또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해서 가슴 벅차고 이런 걸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요. 결혼하지 않은 많은 청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귀 기울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연애연구소의 김지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에 성공한 가수 부부입니다. 마로니의 마로 씨, 파라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한 남자 개그맨 정삼식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제시장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그런데 항상 여장만 많이 하셔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은 처음 보셔서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 여러분 저희 지금 우차사에서 신국제시장이라는 코너에서 예, 아줌마 역할로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저기 정 때문에라는 코너에서 또 아줌마로 나왔었거든요. 예,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여자의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저도 지금 결혼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 아마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요. 결혼할까요? 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들 하실 텐데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신 거예요? 저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지금 저도 굉장히 많은 조건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결혼하려고 하면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많은 조건 따지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외모를 뽑는 건 사실이겠지만 예, 외모 외에도 경제력이나 아니면 향후 이 사람과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많은 조건을 따지게 되거든요. 저도 이런저런 뭐 조건 따지다 보니까 지금 제 나이가 올해 39이 됐어요. 예, 동안이죠? 동안이에요. 예,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조건 따지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간이 미뤄지는 것 같아요. 섣불리 이런 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청춘 남녀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마로니의 두 분 모셨는데요. 이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둘이서 같이 다니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뭐 매일 뭐 이렇게 원래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또 같이 일도 하게 되니까 너무나 좋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분들이 마로니의 여러분 칵테일 사랑 아시죠? 네, 데뷔 난도가 그러니까 94년도에 94. 네, 데뷔했지. 94년도에 데뷔하셔서 그때부터 만나서 예, 사귀었죠. 사귀었어요. 예, 사귀었었죠. 예.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3년 전에. 3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17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결혼 안 하시고. 아, 쉽게 결정을 못 내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 17년 동안 사실 계속 이렇게 만나는데 결혼이라는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는 이렇게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고 모든 게 준비가 됐을 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막 필요해서 난 지금 당장 결혼해야 돼 이건 아니었고 하면서 차차차차 하게 되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결혼 준비하시고 결혼 3년 차이신 부부세요. 아마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 같이 하셨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지훈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결혼 안 한 청춘 남녀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말씀해 주세요? 결혼해? 저는 가족을 좀 이루고 싶으면 결혼해라 이런 말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막 결혼 때문에 막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고민이 너무 무겁고 이미 자기 안에는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막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해라 하지 마라를 얘기할 순 없지만 아, 그 고민들을 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우리 앞에도 인트로에도 나왔지만은 막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 난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오빠는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오빠는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많긴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또 요즘에 집값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것들 못할 때는 좀 이제 안타깝죠. 하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제가 대신 돈을 뭐 대출해줄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그럴 때 좀 아쉽죠. 안타깝죠. 예. 신혼부부 한 쌍당 결혼 자금이 2억 3,798만 원. 와,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통계를 말씀드리면 남자는 프로포즈 비용이 108만 원. 여자는 72만 원이라고 그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우리 패널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포즈 정말 어땠는데 이 정도로 돈이 드는지. 두 분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커플링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반지를 빼지 말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빼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고. 사람이랑 해도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는데 누가 프로포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꽃다발이랑 손편지랑 네. 읽으면서 네. 무릎 꿇고 정식으로 해서 알게 그래서 됐어요. 이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프로포즈 하는데 비용 되게 많이 든다고 그러시는데요. 네. 저희 대학로 소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하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엔딩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막 그런 프로포즈를 하면서 꽃다발을 주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몇 명 세워놓고 네네. 하니까 비용은 네. 단돈 3만 원입니다. 예, 15,000원, 15,000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예. 좋은 정보 드린 거니까 예. 자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요즘 관객이 얼마 들지도 않고 있어요, 솔직히. 예. 소극장 살려야 된다는 예, 얘기들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김지윤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나는 결혼 준비가 안 됐는데 상대가 결혼을 원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가 결혼 준비가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정말 소소한 고민 있죠. 그냥 약간 두려운 거, 누구나 두렵지만 크기만 다른 거. 아, 잘 해낼 수 있을까? 아, 이제 내가 못 노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이라면 좀 설득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좀 땡기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진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딱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과설득해서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라고 말하면 되게 우울하시죠. 예, 그런데 예, 현실적으로 설득해서 갈 사람이 있고 또 그 지점에서 떼낼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랑을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 결혼이란 건 뭐 네.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결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저는 42에 결혼했거든요. 갑자기 놀라시는데 제가 그래서 노처녀들의 희망입니다. 42에 5살 어린 남자랑 결혼했어요. 오래 버티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래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기, 네. 저기 그런 말씀하시면 네.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42살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여성들이 많이 계신데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열심히 활동하다가 조금만 더 공부하다가 좋은 남자 어디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혼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결단인 것 같아요. 결단. 맞아요. 예, 이 정말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단하는 순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정말 그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씁쓸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걱정도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젊은 청춘 남녀도 많지만 좀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서울시 관계자분들만 계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해서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에 부모님 도움 없이 솔직히 딱 서울 안에서 뭘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호이가 결혼할 때만 해도 아예 그냥 조그맣게 시작해 용감한 게 그냥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렇게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부모님들의 노후 또 우리들의 어떠한 시작 막 이런 게 참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직접 얘기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결혼하기 싫은 여자 고예린 씨 그리고 결혼 안 한 딸을 둔 어머니 박연향 씨 두 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분이 모녀 같으세요. 그건 아니신 거죠? 네, 네. 네, 한번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예린 씨부터. 저는 네.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왔고 27살 고예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사는 두 딸아이 엄마 박연향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27에 결혼하기 싫은 여자로 소개해드렸거든요. 27이면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27이니까 주위에서 결혼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제가 제 자신도 지금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결혼까지 생각을 하기엔 좀 부담이 돼서 뭐 당장 뭐 결혼을 해야겠다 혹은 아 그래도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아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다. 그 앞으로도 뭐 향후 한 5년 정도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까 결혼 자금 얘기 들으셨잖아요. 2억 3,978만 원 언제 다 모으실 거고. 모을 때까지 안 하려고. 지금 두 분이 싱글들이신데 서로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뵀었어요. 인사 잠깐 나눴는데 두 분 다 미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떨구시더라고요.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왜 그거를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서로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러시니까 혼자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사실 요즘에 젊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 걸 꺼린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요즘에 사실 그 결혼 적령기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아들 딸이 나이 서른이 되고 해도 사회에서는 어리다고 보고 하니까 참 그런 걸 봤을 때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가슴이 콩당콩당 예, 그냥 항상 마음이 막 조급한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결혼할 때 몇 살에 하셨어요? 저는 정말 그야말로 보쌈을 당하다시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선택한 것 중에 결혼의 선택이 최고였던 것 같고 얼마나 그 두 자녀 두 딸이 친구 같고 장성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 결혼은 최고의 선택이고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녀들은 완전히 뭐 선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청춘 남녀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현실적인 조건이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말씀들은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 뭔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이 행복감 이거는 이제 결혼한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고 결혼 전에 분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상 결혼 딱 하면 일단 살 집이 없고 그리고 회사가 너무 멀어지고 아기는 낳으면 난 이제 커리어는 못 쌓고 막 이런 현실적인 고민 되게 많은데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는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이제 남자들이니까는 또 나도 또 그런 여자니까 우리가 또 서로의 현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원하는 어떤 안정적인 이상과 우리의 현실은 또 되게 멀어지고 하지만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언제나 최고의 안정만을 우리가 목격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더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라마가 문제구만요. 일단 드라마는 다 집이 크고 쇼파가 크고 그러니까 쿠션이 쫙 있고 뭐든 거실이 이 홀만해요 지금. 네, 네. 집들이 보면은 방이 막 세 개고 막 이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큰 집에 살지만 너무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네.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에서 결혼을 빨리 보내려는 부모님 세대와 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엄마 아빠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갈등도 되게 많거든요. 예린 씨 같은 경우 본인이 결혼을 별로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방송에 나오셔서 하는 걸 부모님이 아시나요?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한테 결혼을 아직 할 생각이 없고 좀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이
10년만 지나보라고 너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하게 될 거다 뭐 그 정도의 반응을 27대는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렇지만 10년 지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취업준비생이기도 하고 저는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제 자신이 좀 안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상대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좀 둘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결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되게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억 3,978만 원. 그거 언제까지 다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정된 남자 만나고 안정된 여자가 돼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딴 데 눈 돌려요. 그냥 좀 부족할 때 만나야지 일집 이래가지고 그냥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분을 설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제 스타일이긴 해요. 귀여우시네요. 아름다우세요. 네, 우리가 청책 토크쇼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사랑이 그런 연애 토크쇼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사실 지금 청춘 남녀들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씩 드리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가서 한번 찔러봐라 이러면서 그러고 싶은데 그 진짜 그렇게 집을 갖다가 다 사거나 아니면 뭐 살 집을 마련해야지 결혼을 해야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사를 되게 많이 옮겨 다녔거든요. 혼자 네. 살면서도. 혼자 살면서.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있을 공간이 있어야 좀 여유가 생겨서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상황 자체가 되게 불안정하니까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둘이서 좀. 함께 이런 식으로 산다면 행복하지 않을 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 그런 불안감이 있군요. 네. 글쎄 어머니께서는 딸이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결혼하면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집 없어요. 그리고 전세도 못 얻고 직업을 아직 못 구한 남편감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시키시겠나요? 좀 약간 좀 난감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결혼을 다들 좀 20대 중반부터는 좀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이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예린 씨 좀 마음이 변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계속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의 근데, 이 순간. 네, 근데 제가 두 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그러면 결혼을 하기에 좋은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인지.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좀 화두가 되게 집인 것 같은데 주위에서 이제 최근에 결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나이인 것 같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집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둘이 만나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지 거기서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집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결혼을 생각하기 좋은 사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결혼할까요? 라는 희망적인 이름으로 청책 토크쇼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얘기를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전환하는 의미에서 우리 마로니의 음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정말 두 분 보내드리고요. 노래 어떤 노래? 사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만나게 했던 곡이 칵테일 사랑이라는 곡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던 정말 기적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곡이 미라클이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두 곡을 한번 같이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칵테일 사랑 정말 오래된 곡인데 여러분 기억은 나실 거예요. 아시는 분 다 같이요. 셋, 넷. 마음을 쭉 한다네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미라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아주 기적적인 순간이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이렇게 핑크색 노트에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모지 중에서 저희가 몇 개 뽑아서 여러분들의 의견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결혼하기 두려운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다음에는 우리 시장님 박원순 시장에게 묻다 라는 세 가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점점 아주 강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결혼하기 두려운 이유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정말 예쁘고 멋지게 살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나와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두렵다. 자, 결혼하기 두려운 이유, 돈이 없어서. 집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결혼이 두려워요. 안정적인 삶 언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싱글세. 예,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어떻게 결혼 안 했다고 세금을 이렇게 물릴 수가 있나요? 자, 결혼하기 싫은 이유. 여성으로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를 좋아하고 양육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반대하거나 싫어하진 않지만 그것을 꼭 결혼을 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와, 이런 얘기 우리 소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성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네네. 살아가는 네.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아이 문제는 또 다르다 이거죠. 네, 아이 문제는 다르다. 예, 이거 두 가지 이유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성으로서 했던 너무 포기해야 되고 신경 쓰는 게 늘어나고 포기해야 될 거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현실적이죠, 그렇죠? 언니가 힘들게 사시고 계시나 봐요. 되게 이제 타당성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데이트하실 때요.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뇌를 시켜야 하시대요. 이 교육과 계몽으로 우리가 함께 좋은 사회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짊어지고 가야 된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잘해요. 네, 잘해요. 그럼 애기 낳아서 내가 혼자 막 목욕시키고 이럴 때 어차피 남편을 또 처음 해봐요. 그러면 남자들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리 와. 나도 처음이야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해나가면 이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이유가 조금은 저는 약간 의견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를 좋아하고 양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와 싫어하진 않지만 그것을 또 결혼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좀 아이 문제는 1인 가구가 이제 아이를 선택해서 키우시는 거 저 되게 지지하거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또 둘이 키우는 게 좀 힘을 나누는데 또 괜찮아요. 얘가 열이 날 때 좀 돌아가면서 잠자고 이게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이 된다면 이게 결국 여성 혼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포가 이제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내가 만나는 남자에게 설득하고 함께 공유하면은 이거는 정말 잘 되는. 저도 지금 남편이 아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24시간째 보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서로 이거는 협의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기 볼 준비 되셨죠? 토요일 오후에. 네. 항상 애기 보는 거예요. 우리 맨날 토요일에 파마해야 되고 바빠요. 네. 봐야지 돼요. 네.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저기 동작구에 거주가 있는 25살 네, 남자입니다. 만약에 결혼한다면 내가 아내에게 이것까지 해줄 수 있다. 저는 지금 자취를 좀 어느 정도 해봐서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도 좀 깔끔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내가 안 해도 저는 제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힘들면 이제 그냥 아, 나눠서 할 수 있다, 충분히 맡아줄 수 있다, 애도 맡아줄 수 있고 이제 특히 주말에 취미생활 없으면 취미생활에 같이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다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예. 어, 저런 남자들만 있으면 결혼하시겠죠? 그럼 이분하고 저분하고 만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빨리 손 들어주세요. 네, 저기 네. 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어, 결혼하고 싶은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어떤 게 있으세요? 자,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줘서 서로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밑에 있어요. 늙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어서 저의 반쪽을 찾고 싶어요. 이거는 자기의 바람이죠. 예.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 아이와 함께 화목하게 살려고. 자, 근데 여기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 적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인생의 동반자가 필요해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 후 안 맞아서 힘든 결혼 생활이 될까 봐 결혼이 두려워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사실 예,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직장암 수술을 얼마 전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 사실 이제 물론 가족들이 같이 힘이 되겠지만 제가 가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옆에서 있을 때 정말 아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했던 게 역시 제 반쪽이 옆에 있으니까 정말 그걸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때. 반쪽은 생각이 좀 다르시대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있으려면 결혼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결혼은요 사실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용기라고 얘기하지만 모두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제가 노처녀로 정말 오랫동안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한번 그 이유 막론하고 반드시 해보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허심탄회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한편으로는 먹먹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 시청 오면서 아 오늘 완전히 우리 시장님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 많이 나누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표정이 약간은 여러 가지 망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릴게요. 박원순 시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결혼할까요? 라는 청첵 토크쇼를 이렇게 서울시와 YTN이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사실 뭐 인생의 봄이 결혼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들 뭐 결혼하기 두렵고 또 결혼하기 어려운 여러 경제적 조건들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뭐 100%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렇지만 정부가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 참 크다. 좀 더 뭘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정책을 더 좋은 정책을 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결혼하기 두렵다든지 결혼하기 싫다든지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내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계속 고민하고 메모하고 있었어요. 네.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우선 아까 보니까 이제 결혼의 조건에서 결혼 비용이 많이 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결혼식장을 좀 공짜로 이렇게 해드릴 수 없을까. 왜냐면 사실 여기 여러분 이 태평홀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가 결혼식장입니다, 사실. 예. 그리고 아주 뭐 부부로서의 부부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부부가 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교육만 받으면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거의 뭐 이거는 공짜죠. 굉장히 쌉니다. 예.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30만 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시민청인데요. 네, 서울 시민이면 신청 교육 기간을 이렇게 수료하고 나면 여기서 네. 예. 네. 결혼할 수 결혼할 있게. 수 있는 다만 기회가... 여기서 결혼하려면 네. 작은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비용을 적게 드리는 네. 그걸 서약을 해야지.
아, 교육 이제, 듣죠 뭐. 네, 근데 이 시민청 태평홀 여기 말고도요. 사실 공공기관,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발굴해서 하고 심지어는 실외도 제가 외국에서 보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멋지죠. 예, 그래서 네. 한강에다가 네. 결혼식장 그 외에 이렇게 뭡니까 꽃 장식해놓고 네, 야외에서요? 그렇죠. 연단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예. 서울에는 뭐 서울숲이라든지 노을공원이라든지 공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유닉 베뉴 아주 특별한 장소들을 제공하면 네. 여기는 뭐 거의 공짜로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서울시가 서울 시내에 있는 이 세대수가 총 419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한 23만 호 현재는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제 임기 중에 한 8만 호 이렇게 더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신혼 부부들이 너무나 어렵다고 해서 좀 이걸 특별하게 좀 해소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가지면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세금이 지금 매매 가격의 한 거의 지금 70% 8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돈이면 집을 아예 그냥 보유할 수 있게 그게 저희들이 공동체 주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이 100세대가 모이면 그 집을 짓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하고 또 그 짓는 기간 동안 융자를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도 예컨대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어드리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좀 더 삶의 질을 더 높이면서 신혼부부들이 걱정 안 하고 그렇죠.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도 바로 그 작은 단지 안에 예. 있으니까 뭐 예컨대 예. 이런 방식으로 예.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러면 결혼할 사람이 조금 늘어나겠죠. 지금 이제 아까 육아라든지 보육 문제 때문에 걱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 4년 안에 1,000개를 더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 뭐 안 한다는 걸 저희 세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완성을 다 해놓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힘들더라도 해가면서 결혼하고 그런 걸 완성해 나가는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할 생각을 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먹더라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청춘 남녀를 위해서 만남의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서울광장 뒀다고 뭐합니까? 네. 그런 거 좀 하시고. 네. 근데 보니까 아까도 사실 보니까 뭐 잘하면 이렇게 짝이 될 만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사다리 타기로. 사다리 네. 타기.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우리 청춘 남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청책 토크쇼 YTN 라디오와 서울시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결혼할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주 좋은 몇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어요. 네. 삼식 씨, 예. 어떻게 할까요? 결혼할까요?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 결혼을 해서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 가봐야죠. 이제 네. 저도 생각을 바꿔먹고 조건 맞는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마로니에 네. 예, 결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시장님도 말씀했지만 저희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완벽하게 해놓고 그때 이제 하고 싶어서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게 있는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또 꾸며놓고 또 예쁘게 또 만들어놓고 그 재미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리지 말고 차라리 먼저 결혼을 하고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만들어가는 그게 더 훨씬 더 행복하다고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자, 결혼 어떻게 우리 청춘 남녀들에게 한 말씀? 네, 뭐 다들 각자 고민이 너무 다르시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그렇지만 그냥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되게 힘들게 시작했거든요. 정말 저희는 양가 부모님한테 한 푼도 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또 굉장히 자립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9년 됐어요. 돌아보면 정말 눈물 나는 세월 많아요. 하지만 그만큼 참 삶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좀 생기게 됐고 그냥 저한테 그래도 다시 결혼할래? 그러면 그래도 다시 결혼하고 싶어 이런 대답할 것 같아요. 좀 결혼은 참 보이지 않는 다른 행복 또 의미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참 되게 또 좋은 게 되게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렵지만 또 어려운 만큼 또 좋은 것도 굉장히 많다 해서 저는 결혼한 거 참 잘한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또 할래? 그래도 뭐 힘들지만 또 하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진행자로서 오늘 결혼할까요? 라는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42에 결혼한 정말 노처녀인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결혼하려고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결혼할까요? 아니고 결혼합시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결혼해 줄래. 네, 서울시와 YTN 라디오가 함께한 정책 토크쇼 결혼할까요? 마칠 시간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는 이 사람과 늙어서도 대화를 즐길 수 있는가? 결혼 생활의 다른 모든 것은 순간으로 지나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청춘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이 사람과 늙어서까지 대화를 즐길 수 있는지 그것만을 고민해도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은요, 서울시와 라이나 생명이 함께 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10분, 당신의 전성기 오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